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은 혼축 17화,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드리블링 그리고 체력 훈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Let's get it!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거는 사실상 공 두 개나 콘 가운데 네 개, 밖에 봉 네 개가 필요한데, 물론 혼자서 할 때 이 봉을 쓴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봉을 어디서 들고 다니, 혼자서 하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이 없으면 그냥 밖에는 똑같이 콘을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걸음 숫자를 알려드리면 하나, 둘, 셋, 다 세 발자국씩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 발자국씩 서주시면 되고, 봉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콘 네 개를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 봉을 쓰는 이유는 좀 더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 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정말 간단히 공을 하나를 뚝뚝이 왼쪽 편에 공을 하나 놔주시면 되고, 이 오른쪽 편에 공을 하나 놔주시고 준비 시작하시면 운동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루틴은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가서 이 공을 돌아주시고 이 가운데에 오면 공을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뛰어서 이렇게 이 공을 돌아주시고 다시 와서 공을 가지고 아웃사이드로 돌아서 가운데로 와서 세워주시면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반대로 똑같이 아웃사이드로 바깥쪽으로 와서 찍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공 가지고 바깥쪽으로 와서 찍어주시면 돼요. 자,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 거에서는 아웃사이드로 이 봉을 한 바퀴를 돌고 갔다라면 방금 거에서는 한 바퀴를 돌지 않고 그냥 가던 방향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축구하다 보면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돌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아웃사이드 턴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로 이렇게 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왼발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왼발 아웃사이드로 똑같이 이번에는 크게 도는 것부터 돌아주시고 공 세우고 항상 동그라미로 360도 이렇게 돌아주시고 똑같이 왼발 아웃사이드로 들고 들어오셔서 스탑.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돌아주는 거.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왼발로 돌고 찍고 최대한 빨리 뛰어서 낮게 돌아주고 다시 한번 와서 돌고 들어와줘서 찍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돌 때 최대한 낮게 돌아주시고 와서 똑같이 돌고 와서 세우고 찍은 다음에 또 반대로 바로 아웃사이드로 와서 돌고 세우고 빨리 가서 돌아주시고 오면 힘들어 세워주시고 바로 왼발 아웃사이드 와서 돌고 세우고 돌아주시고 이게 무슨 극한 직업이야. 세워주시고 와서 아웃사이드로 돌아주시고 세우고 돈 다음에 정확히 잠시만요. 아, 정확히 40초가 걸렸거든요. 이 40초가 걸리니까 40초가 걸리고 나서 1분 20초를 쳐주시면 돼요. 총 5세트를 다 하시고 나면 잠깐만 내가 힘들어. 드리블링과 체력이 동시에 되는 훈련이고요. 5세트를 다 하고 나면 3분을 쳐주시면 돼요. 이거. 5세트를 다 하고 나면 나머지 5세트 또 해야 돼요. 총 10세트를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 밴드, 이 밴드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면 됩니다. 내가 공을 치고 앞으로 나갈 때 이 디딤발이 안 따라온단 말이야. 실제 축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이 디딤발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훈련이에요. 시작! 오 마이 갓! 하고 최대한 빨리 뛰어가서 낮게 돌아주시고 우와 힘들어. 오늘은 김건우 선수가 이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면 웃길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겁나 힘들거든요. 잠깐만. 41초. 이거는 원래 45초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5초 안에 들어왔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쉬는 시간은 1분 20초 똑같이 쉬어주시고 이것도 5세트 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혼축 훈련 해주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 밴드 도대체 어디서 사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댓글에 이 구매처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주문하시면 되고, 이 밴드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가 엄청나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한번 사용해서 훈련을 해보세요. SBT 트레이너. 와싸!